Hello, everyone. Yeah. This is Captain Zhang. This class is for learning ethics. Yeah. For high school students. Alright. Page 39. We will learn Korean traditional ethics today. Yeah, it's the fourth class. Okay, look at the pictures and the page 39. Okay, I'll go in Korean. 물을 상징하는 물새.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민간신의 한 형태이다. 소떼. 자, 요런 거 체크해야 됩니다. 예전에 사진 가지고 문제 냈었어요. 자, 소떼라는 거. 민간신앙이다. 참고로 일본 신사에 가면은, 문이 있습니다. 문. 문마다, 신사 문마다 이렇게 T자 비슷하게 해놨는데, 예. 이 기본이 요거랑 같다고 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은. 그리고 놀랍게도 그 문을 도리라고 부릅니다. 도리. 새가 앉는 곳이라고 불러요. 예. 우리랑 똑같은 무속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예. 무속신앙이란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은 하나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는요. 그래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뭐 신앙이나 종교 자유겠지만은 자유니까 선생님 기호대로 얘기를 하자면은 개신교나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은 일본하고 한국은 적대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일본은 교회 신자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속 신앙으로 놓고 보면은 이제 훨씬 가까워질 수가 있죠. 네. Okay, next. 장승이 나옵니다. 석상, 목상. 네. 뭐, 지하 대장군, 천하 여장군 막 나오네요. 수아진 역할과 동제의 주신으로 민간 신앙의 대상이다. 동제는 여기서 동은 동네 할 때 동입니다. 점점점 해가지고 동대 있으면은 이제 동네는 반드시 개울과 강이 있는데 동네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동은 소리 부분이죠. 음이고 물이 여기 물수가 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쳐가지고 동, 네. 우리 동네, 동네 할 때 동은 이 글자다. 제는 제사입니다. 동네 제사가 되겠습니다. 동제는 동네 제사. Next page, page 40. Yes. 인간과 자연의 합일 계속 나온대요. 세월의 변천에 따라 무속신앙은 변천했다. 이 부분 체크하세요. 개인의 기복과 현실적 욕망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바뀌어 그 본질적인 측면이 변질되었다. 자연과 인간 합의를 주장, 원래 무속은 추구했는데, 나 잘 되게 해달라. 개인적인 소원만 빌게 됐죠. 예. 네. 근데 무속만 그러냐? 아, 무속만 그렇진 않습니다. 불교도 한국에 들어와서 그렇게 됐고요. 예. 네. 하나님, 대학 좀 가게 해줘서. 예, 네, 가장 지금 현지 심한 거는, 예, 네, 선생님 주장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는, 교회는 들어와가지고, 완전 기복신앙이 됐죠. 예,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아닙니다. 좀 기독교 윤리 사상에서 그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속신앙만 무슨 이런 것처럼 변질됐다. 뭐, 조금 기분이 그래요. 다, 뭐, 가장 심한 거는 이제 교회인데, 예. 2011년 검정이고, 이 책은 2009년 개정입니다. 2009년이면은 이명박 대통령 때인가? 예, 이명박 대통령 때죠. 2008년 당선됐으니까, 2009년. 2009년에 이명박 대통령은 개신교 신자고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한다고 연설까지 했던 분인데요. 예. 예. 아무튼 예. 뭐 그래서 뭐 교과서도 친기독교적인 영향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추측,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오케이, 넥스트. 예. 삼국 시대부터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중요한 지도 이념. 예. 유교는 지배자들이 매우 좋아했습니다. 충성, 뭐 충효 이런 거는 특히 왕들에게는 매우 유리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 그 국가 유지에 유교를 채택하는 게 가장 유리했죠. 인간의 착한 본성에 대한 신뢰. 예. 유교는 성선설에 가깝습니다. 공자, 맹자, 특히 맹자는 논쟁에서 성선설을 주장했습니다. 개인의 수행과 실천, 다양한 인간관계 윤리. 다양한 인간관계라는 거는 요걸 생각하면 됩니다. 삼광오륜이 있죠. 자, 군사부 일체라든가, 예, 두사부 일체가 아닙니다. 예, 두목과 군사부 일체 압니까? 그걸 의미 압니까?
안 됩니다. 진짜 이렇게 하면은 예 선생님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자 요건 녹화용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한국 사람들은 양 자기가 맨날 조상이 지배된 계급이었다 양반이었다는 얘기하기 너무나 좋아하죠. 예. 근데 왜 한자를 왜 모르는데 한자를 모르는 양반이 어딨냐? 선생님 아까 얘기했지. 가지고 이러면은 그러니까 뭐 스스로 우리 집안 양반이다 생각하는 부모님과 그 다음에 그 학생 집안 있다면은 좀 한자 공부 좀 열심히 하세요. 네. 스스로 나는 양반이라 생각하는데 한자 몰라. 그거는 나는 양반인 척 하지만은 자 사실은 나 노비예요 이런 거랑 똑같잖아. 양반 하면은 우리 전통적인 말은 노비가 아니라 원래 상놈이었죠. 상놈도 제가 선생님 표현이 아니고요. 양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항상 어떤 사람들 집에 가서 예절이 안 좋거나 뭐 무지하다든가 무식하면 아 저 집안은 쌍놈이야 막 이러는데 한자 모르고 그러면 그분들 기준에서 얘기하면 쌍놈이 돼버리죠. 자 군사부일체 일체 설명했습니다. 군 임금군 스승사 아비부는 하나다 군사부일체입니다. 사가 스승사 스타일. 네 스승사입니다. 스승의 존재는 스승과 아버지 어머니까지 안 되고 아버지 가부장제 질서에서는 아버지가 킹입니다. 아버지 스승 임금은 하나다라는 사상입니다. 예, 최고 존엄은 최고 존엄이죠. 셋은 예, 오케이. 예, 그다음에 다른 인간관계들 봅시다. 군사별치만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삼강오륜 뭐 부부 유별 뭐도 있고요. 예, 남녀칠세 부동색은 아닌데 삼강오륜 안 들어갑니다. 농담입니다.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 부자유친. 예, 아버지 아들은 친함이 있어야 된다. 예, 부부 유별. 장유 유서. 예. 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럼 생각이 안 나요. 자, 다양한 인간관계 윤리가 되겠다. 그게 특히 삼강오륜에 나와 있다. 불교는 문화재를 남겼다. 유교가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를 중시했다면 사회적 관계를 중시하고 그 안에 윤리 규범을 찾았다면 불교는 인간의 세속적인 구성에서 벗어나 참된 나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생로병사와 같이 인간을 제약하는 여러 조건을 극복하고 해탈을 얻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는 동시에 국난 극복과 국가 차원의 통합 이념으로 역할하면서 정신적 구심점이 되었다. 자, 불교가 이제 어떤 사회적인 부분을 이제 조금 이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자 자신을 찾고 뭔가 조금 탈세속적인 부분 탈세속 불교는 기본 탈세속적인 게 아니라 탈세속입니다. 출가 절에 가는 게 예. 절에 들어간 것 자체가 탈세속이고 탈세속이죠. 출가 자체가 탈세속이기 때문입니다. 국난 극복과 국가 차원의 통합 이거는 사실은 원래 불교의 이념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예. 호국 불교는 국민윤리에서 호국 불교를 강조하는데 불교를 공부 많이 하신 분들 중에는 호국 불교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학자, 스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불교는 전쟁이든 뭐든 네. 원래는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불살생이에요, 불살생. 네. 적이 나를 죽이러 오면은 글쎄요, 정당 방위가 불교에서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 스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어쨌든 최대한 살인 안 하고 무조건 도망가고 뭘 무조건 숨는 뭐 하여튼 숨어야 됩니다. 스님이 아는 불교는 그래요. 혹 불교 앞장서서 무찌르자 오랑캐, 에이 죽어 오랑캐. 죽어라 이 외구. 불교의 이념은 아닙니다 원래. 네. 오케이. 그래서 국난 극복과 국가 차원의 통합으로 불교가 강조됐던 거는, 예, 이거는 다소간의 어떤 좀 파쇼적인 성격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거를 너무 강조하고 있죠. 정신적 결의의 정신적 구심점이 되었다. 불교에는 원래 민족도 국가도 없습니다. 불교에 무슨 민족과 국가가 있어. 예. 아버지 엄마도 다 버리고 출가하는데 뭔 국가 임금이 어디 있어 불교에. 예. 그래서요 유명한 틱나탄 스님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죠. 고딘딤 정권에 반대해서 소신 공양했던 틱광둑 스님이죠. 틱광둑 스님. 틱광둑 스님의 어떤 틱광둑 스님도 반대해서 반대 대몰에서 막 정부군과 싸우고 하진 않았잖아요. 안 했습니다. 예. 남베트남 정권이 부패했지만은
자신을 불태웠죠. 틱나탄 스님은 유명한 저서 앵거라는 책을 썼고요. 한국에서는 화로로 번역이 됐습니다. 틱나탄 스님은 틱광득 스님의 제자라고 합니다. 수제자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틱나탄 스님은요 베트남전 때 미국과의 어떤 전쟁 반대였습니다. 전쟁 반대. 네, 반전을 주장해서 베트남에서 추방됐습니다. 공산 베트남에서. 예. 네, 원래 불교는 어떻게든 전쟁을 반대하는 게 불교의 근본 정신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 그 뒤로 쭉 미국에서 생활하셨다고. 오케이, 계속 가겠습니다. 안심인명. 도교로 넘어가겠습니다. 도교는 선한 행동을 하면 선한 결과를 얻는다. 인과응보. 예. 그러면 소박한 유령식과 일반 백성들의 안심인명. 안심한다. 인명. 명을, 목숨이죠. 목숨을 세우는. 예. 목숨은, 자, 명이 길구나. 명은, 자, 명이라는 글자. 명령할 때 명도 됩니다. 이건 하늘 명입니다. 목숨은 하늘의 명이다. 그래가지고, 생명, 살아라 라는 명입니다. 그래서, 명예는, Chinese word 명예는요, it means life and order. From who? Heaven, the heaven. 예. God 개념하고는 God 개념까지는 안 갔어요. 예. God 개념하고 약간 다릅니다. 하늘의 뜻, 하늘의 뜻이랑 신이야 이렇게 해라. 그렇게 생각을 상상을 할 수도 있고 옥황상제를 예. 하늘 신인을 꼭 안 하더라도 하늘 전체가 어떤 그런 원리와 자연의 조화에 의해서 70년 살아라, 80년 살아라, 명을 내려준다는 겁니다. 네. 예, 명령 이꼬르 생명입니다. 자, 그 다음 풍수지리도, 독일에서 풍수지리도 나왔습니다. 예, 풍수지리 알죠? 네. 지란 방향. 예. 선생님 집은, 학이 알을 품고 있는, 하여튼, 배산 임수도 있고, 선생님 집에는. 예, 좋네요. 안심인명, 천명을 깨닫고, 생사와 이해를 초월하여 마음의 평안을 얻음. 학이 알을 품는 학. 그건 모르겠네. 금계토란. 이거는 황금닭이 알을 품는다. 아무튼 풍수지리 공부를 조금 하다 말아가지고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상의 특징. 저 나왔습니다. 샤머니즘 얘기했죠. 그러면 토테미즘과 애니미즘은 같이 가는 개념입니다. 네. 예. 토템은 주로 동물을 숭배하는데요. 환웅. 환인, 웅녀, 예. 그러면 호랑이와 곰, 백일과 쑥과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됐다. 이건 토테미즘 얘기입니다. 주로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식물, 물건도 된다. 예. 샤먼은 무당이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샤먼, 예. 샤먼이 들어있는 무당이 주술사가 하는 신앙이 샤머니즘입니다. 무속신앙이 샤머니즘이죠. 하늘과 인간 사이에 종교적 직무를 행한 사람 주술사. 토테미즘은 아까 얘기했고요. 상징 수호신. 인간만큼 세상 만물도 귀하게 여겼다라는 게 이제 한국 전통사상이 되었고요. 인본주의 천일합일사상 조화정신 중간에 있습니다. 페이지 41. 풍류도 유불선의 진리가 내재되어 있다. 풍류도의 개념은 선생님도 잘 몰라요. 풍류 자연의 어떤 거를 따로 즐긴 게 풍류도이고 자연과 합일되는 사상이 유교, 불교, 선교라는 것은 도교를 의미합니다. 선교, 신선술, 예, 도가, 도교 둘 다 의미합니다. 유불선하면은 선하면은 도교, 도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걸 선교라 부르기도 합니다. 예, 해외 선교 활동하고 다릅니다. 글자 완전 다릅니다. 화쟁, 예, 이거는 조화롭게 해서 어떤 논쟁을 조화롭게 해결한 겁니다. 원효의 중심 사상, 여러 대립적인 이론을 조화시키는 사상. 이렇게 조화롭게 한다까지만 알고 계십니다. 화쟁 사상의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은 뒷부분에 불교 사상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그러면 교선일치, 교종, 선종 이것도 또 설명을 해야 되네요. 상당히 힘듭니다. 예. 자, 제세 안민. 자, 교선일치, 교종과 선종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See you next.